안녕하세요. 리뷰왕입니다. 우와, 갑자기 리뷰왕이 뭐야, 리뷰왕? 뭐, 옥선생 리뷰인 줄 알았더니 리뷰왕이 뭐야? 네, 새로운 코너입니다. 이제부터는 리뷰왕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리뷰를 하게 될 텐데요. 제가 왕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리뷰왕이 하는 리뷰를 보게 되면 정말 제품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도 있고 성능도 잘 알고 쓸 수 있는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다. 와우. 그 점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재미있는 시간, 그 첫 번째는 약간 임팩트가 있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바로 준비할 시간! 빡! 절대 매치 시간입니다. 절대 매치. 절대 매치는요, 약간 대결의 개념이 있는데 이 온오프, G3, 로디오, 이 다이와 테크놀로지를 쓰는 클럽들 중에 정말 비거리 아이언의 대표적인 주자가 둘이 있었으니 그 녀석들을 비교를 해보는 시간인데, 야, 이건 정말, 이건 누가 이겨도 참 가슴 아픈 일일 순 있지만, 정말 나름 냉정하게 정성껏 치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출전자는요, 바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FF247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주자는요, 신흥 창타자! G3 플래티늄 3 아이언입니다. 네, FF247은요, 제가 정말 이 클럽을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 프로들이, 저는 사실 이 클럽이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저희 소속 프로가 원장님, 완전히 장난 아닌 괴물이 있어요, 괴물. 와, 대박, 완전 괴물. 뭔데, 골이 진짜 많이 나. 갖고 와봐. 쳤더니, 와, 7번 아이언이에요. 이거 7번 아이언, 지금. 뭐 7번? 야, 이거 좀, 야, 근데 약간 좀 길어보이, 괜찮기도 한 것 같고, 그러네. 한번 쳐볼까? 그래서, 쳤더니, 야, 뭐냐, 이거? 야,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 195가 뭐야,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얘 뭐지? 7번이? 야, 6번 갖고 와봐. 그래도 6번도 쳐봤어. 그랬더니, 그건 막 210, 220이 나가는 거예요. 야, 이걸 왜 이제 얘기해? 이거 진짜 왜 근데 이게 안 알려졌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비거리 아이언이란 그 컨셉이 등장한 게 얼마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다이와 테크놀로지, 즉 온오프에서는 뭔가 선구자적 그런 기술력으로 먼저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리뷰를 했거든요. 지금 리뷰가 몇 뷰인 줄 아세요? 지금 8만 5천 뷰를 통과하고 있어요. 단일 품목의 리뷰로 8만 뷰가 넘었다니까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리뷰가 뭐 짧게나 합니까? 보통 20분, 30분 다 넘어가는데 그런 클럽, 무서운 클럽이에요. 그래서 FF247은 이거 뭐 명불허전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기술력이 이 안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최근에 제가 그 G3 플래티늄 3라고 해서 이건 제가 찾아낸 게 아니라 온오프 본사, 그러니까 마스터스 인터내셔널에서 이런 클럽이 나왔는데 이거 엄청나다. 근데 이걸 한번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 뭐 그냥 완전히 이거 금색이고 이거 완전 플래티늄이 뭐야 이름이. 그러면 백금이잖아 이거 완전 나 47인데 이러면서 그래서 쳐봤죠. 그래서 아이고 이거는 또 레귤러라 세게 치면 또 부러지면 어떡해. 딱 그래서 딱 쳤더니 뭐요? 얘는 또 뭐가 이렇게 또 많이 나가? 해가지고 195가 딱 나가는 거예요. 195가. 그런데 얘는 6번 아이언이에요. 6번 아이언이에요. 7번 아이언을 치면 한 190 정도가 나가요. 그리고 멀리 치면 7번 아이언도 200을 넘겨요. 그래서 아니 FF247이야 뭐 그렇다 치는데 G3 플래티늄 3는 뭐냐? 그래가지고 제가 FF247과 G3 플래티늄 3를 딱 스펙을 비교를 했더니 FF247 7번과 G3 플래티늄 3의 6번 아이언이 로프트도 같고 길이도 같고 그 다음 무게도 1g 차이밖에 안 나는데 다만 다른 건 토크가 이 녀석은 5.0 그냥 휘는 거고 얘는 4.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단단한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딱 잡아보면 완전 그냥 다른 채예요. 다른 채. 이게 어드레스를 해보면 느낌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길이도 그 FF247은 그냥 우주인이 만든 클럽이라고 저는 그랬어요. 왜냐? 이게 길거든요. 이게 지금 7번이라고 써있지만 일반 클럽의 6번 아이언 길이하고 같고 심지어 5번 쪽에도 길이가 약간 5번 쪽에 가까운 만큼
길이가 길어요. 37.25인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얘 모양을 보면 디자인이랑 싹 보면 굉장히 마더난 이미지예요. 그리고 이 페이스를 갖다 양쪽으로 나눠서 위쪽은 얇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더 편하겠다. 이렇게 해서 위쪽은 얇게, 위쪽은 두껍게, 진짜 맞는 면을 두껍게 해서 탄성을 훨씬 높였고 무게도 많이 주고, 그리고 안에는 또 찌그러지는 부분이 있어서 접혔다가 팍 펴지는 그런 것도 좋죠. 그 다음 뒤쪽에는 완전 무거운 텅스텐 둬가지고 치자마자 팍 공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성능까지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기에서 느낌적인 느낌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딱 보면 페룰이라고 하잖아요. 페룰 높이가 어떤 게 높은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똑같은 높이면 어때요? FF247이 더 위에 있죠. 그쵸? 그러니까 위에 있고 그립도 좀 더 길게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샤프트가 눈에 짧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7번 진짜 치는 것 같은 거예요. 어찌 보면 제가 처음에 이 클럽을 리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아 그 번호 장난하냐, 5번 아이언, 6번 아이언 로프트하고 길이 같고 그거 7번이라 붙여놓으면 그거 번호 장난이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딱 잡아보고 나서 이게 몇 번인지 맞춰보세요. 못 맞춰. 왜 못 맞춘 줄 아세요? 길이는 길게 느껴지는 듯 하지만 이 목 쪽이 굉장히 길고 그립도 조금 길게 만들어서 샤프트가 상대적으로 짧게 보여요. 그게 참 정말 이 누가 디자인한지 모르지만 잔머리 왕인 것 같아요. 와우. 정말 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로프트가 서 있으니까 7번이니까 안 떠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이 맞자마자 클럽 페이스가 싹 여기서 싹 들릴 정도의 뒤쪽에다 무게를 배분해 가지고 탄도도 쭉 올라가서 날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게 치지 않은데도 한 거의 한 190 정도가 나가요. 그러니까 그 보통 일반 제가 MP520은 세게 치지 않은 170, 한 5에서 180 그쯤인데 한 10m 정도가 더 나가는 거죠. 10에서 15m가. 그런데 어떻게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해요. 얘는 7번이고 얘는 6번인데 어떻게 비교를 하냐. FF247은요 정말 거리 안 나가는 분들의 모든 고민을 여기다 쏟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번으로 했죠. 그러면 제가 클럽을 누구한테인가 추천을 해줘요. 추천을 했는데 똑같은 이 FF247하고 그 플래티늄 3를 이렇게 줬는데 길이는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장 바꿔 생각해서 FF247 7번하고 G3 플래티늄 3 6번하고 거리가 똑같이 나간다, 아니 스펙이 같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심리적으로 어떤 게 더 우쭐하겠어요? 아 당연히 FF247이 우쭐하지. 아, 7번도 난 정확히 나는데도 6번이야?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왜 스펙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 느낌적인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이 FF247은 약간 소위 말하는 제가 좋아하는 또라이? 독특한 그런 어떤 디자인 그리고 독특한 컨셉으로서 만든 클럽이에요. 근데 공이 안 떠? 엄청 잘 떠. 그래서 이제 이 두 클럽을 비교를 하게 되는데 G3 플래티늄 3는요 그립도 가늘고 샤프트도 좀 가늘어 보이는 느낌이고 더 길어 보이는 느낌이긴 하나 무게가 굉장히 무게감이 좀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헤드 무게가 조금 더 느껴지고, 그리고 제가 이건 리뷰를 한번 해드렸지만 자 굉장히 고급스럽죠. 이게 플래티늄이 백금이라는 건데 남성용 아이언에 이렇게 금색도 집어넣고 이렇게 번호도 넣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샤프트도 금장으로 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딱 언뜻 보면 G3 플래티늄 3가 훨씬 비싸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한 1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저는 뭐라고 하냐면 얘네는 정말 둘 다 장타라 뭐가 더 많이 나간다고 난 모르겠다. 그래서 이건 참 위험한 거죠. 나중에도 제 드라이버도 그런 비교를 한번 해보겠지만 드라이버는 여기 벌써 G3 플래티늄 3 드라이버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얘 막 좀 무식하게 머리 가는 애 그냥 딱 놓고 반스윙만 해가지고 딱 때리면 그냥 끊어치면은 쫙 올라가지고 계속 미사일처럼 날아가서 250까지 툭 때려도 날아가는 이 무시무시한 드라이버가 있는데 얘 시리즈가 바로 G3 플래티늄 3 아이언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건 간에 비거리하면 FF247이 대장이니까 이제 도전장을 내민 거죠. 자 그럼 FF247이 출격합니다. 다섯 개씩만 쳐보겠습니다. 제가 잘 쳐야 될 텐데 자 겨드랑이 붙이고 옥3 개념으로 해서 치겠습니다. 좀 강한 파워로 자, 와 볼도 잘 뜨고 가운데로 잘 나가고 한 202 또 겨드랑이 모아야 정확하게 때려지니까 가고
이번에는 약간 당겨졌는데 196. 또 이번엔 201. 7번 아이언이에요. 하지만 스펙은 6번 아이언과 같아요. 얘들은 지금 로프트가 26도입니다. 자, 마지막 스탠스 좀 넓히고. 자, 59까지 나왔는데. 자, 쳤는데 물론 이제 라운드 할 때 이런 패턴으로 치면 스윙 다 망가지는 거죠. 한 202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200m는 칠 수 있겠네요. 그래서 195에서 한 200m를 뽑을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 스피드는 지금 59.6까지 나왔으니까 한 59에서 60, 작게는 58에서 한 60 정도 되겠네요. 자, 이번 주자는 도전자죠. 플래티늄 3 6번 아이언입니다. 스펙이 같아요. 자, 다섯 개를 쳐보겠습니다. 200 나왔고요. 야, 얘는 볼이 되게 잘 뜨는데. 192, 약간 뒷땅. 196. 근데 볼이 상당히 예뻐요. 그리고 볼 스피드는 59가 나왔는데 좀 더 뜨다 보니까 거리는 FF247보다 덜 나갔습니다. 오, 186. 볼 스피드는 57. 자, 마지막 볼이 조금 낮아지니까 한 195, 6 정도 나가네요. 야, 이렇게 되면 비교가 이제 끝났네요. 그러니까 FF247은 평균 195에서 200 정도가 나간다고 보면 되고, 제 기준에. 그리고 플래티늄 3는 한 185에서 190 초반대까지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같은 스펙이어도 킥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 플래티늄 3 아이언이 볼을 좀 높게 쏴주는 성향이 더 강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힘이 없는 분들은 자꾸 공을 갖다가 뭐 어떻게 낮춰서 굴린다가 아니라 일단 무조건 캐리를 뽑으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뭐 거리도 안 나가는데 막 9도 쓰겠다 막 그런 분들이 있는데 무조건 전 11도 쓰십시오, 12도 쓰십시오 그래요. 왜? 일단 캐리가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볼을 띄워주는 능력은 제가 지금 FF247도 그 공법이 적용은 됐지만 저는 그냥 샤프트 힘으로 FF247은 일단 샤프트가 단단하기 때문에 이 헤드에 의존을 해야 되지만 G3 플래티늄 3는 제가 이렇게 세게 때려도 이런 애가 다 받아주는 걸로 봤을 땐 굉장히 샤프트의 내구성이 좋고 높게 치면서 핀 공략을 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겠다. 그런데 비거리에 있어서 좀 더 도움을 받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FF247을 쓰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불과 5m 차이밖에 안 나는데 더 낮게 멀리 갈 거냐 아니면 높게 덜 나가서 핀 공략을 할 거냐의 차이지 이게 뭐 더 멀리 가고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녀석의 승부는 거리로 본다면 FF247 윈. 하지만 탄도와 전체적인 핀 공략을 위해서 써봄직한 건 바로 G3 플래티늄 3라고 제가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F247의 성능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 나가는 클럽을 구현하기 위해서 일단 티샷을 살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FF247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드라이버를 RD5900 아니면 거리까지 가겠다면 G3 플래티늄 3 쓰셔도 되고 G3 플래티늄 아이언을 쓰시는 분들은 당연히 G3 플래티늄 3 드라이버를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절대 매치 해가지고 정말 이 온오프에서 최강자들 온오프 대표주자 G3 대표주자가 나와서 오늘 비거리 경쟁을 했는데 비거리는
FF247 승리. 그리고 탄도와 전체적인 볼 퀄리티를 본다면 G3 플래티넘 3가 더 좋다 라고 이 리뷰왕이 결론을 내려드립니다. 다음 리뷰 시간도요, 이런 대결 구도 뭐, 그리고 새로운 거 나왔을 때 재밌는 포인트 뽑아내서 여러분들이 와 재밌다 레슨과 접목시켜서 리뷰왕을 진행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 앞으로 계속되는 리뷰왕, 여러분은 리뷰왕을 보는 순간 나중에 리뷰왕이 될 것입니다. 리뷰왕은 계속됩니다. 리뷰왕이었습니다.